유튜브에서 게임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 나오나요?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 올해 나오나요?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나오면 사려고 하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제가 나름대로 다양한 근거와 추측 그리고 제 생각을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양한 게임 정보와 뉴스 그리고 루머들을 제 생각과 해석을 곁들여서 알려드리고 있는 열심 게임의 이박사라고 합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 나올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된 게 2017년 3월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게이머들의 눈을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한 게 사실이고 당연히 이 닌텐도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모바일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닌텐도 쪽에서도 좀 더 좋은 그래픽, 좀 더 나은 프레임레이트, 좀 더 나은 배터리 성능을 가지는 닌텐도의 새 모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고요. 너무나 많은 분석가들이 닌텐도 스위치에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다양한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이 출시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소위 닌텐도 스위치 프로라는 게임기가 반드시 닌텐도 스위치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더 중요한 질문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위 닌텐도 스위치 프로 올해 나오나요?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수많은 분석가들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의 출시를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루머들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올해 적어도 상반기에 출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닌텐도가 스페셜 에디션들을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마리오 레드 앤 블루 에디션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거에 이어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닌텐도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콘솔을 출시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3DS 경우에 2014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고 나서 2014년 10월 달에 새로운 더 뉴 3DS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물론 닌텐도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히려 닌텐도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3DS를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페셜 에디션들을 출시하는 게 오히려 닌텐도의 패턴에 가까웠죠. 그럼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알아볼까요? 닌텐도가 올해 상반기에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너무나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닌텐도 스위치가 비록 2017년도에 첫 출시가 된 4년이나 된 게임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콘솔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전히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량은 전혀 꺾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를 포함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럼 왜 닌텐도 스위치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닌텐도 입장에서 스위치 프로를 출시하지 않을 이유가 되냐고요? 닌텐도가 만약에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공식화해서 발표를 하거나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출시한다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판매량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닌텐도 스위치에서 닌텐도 스위치 프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그만큼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익히 보았듯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기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닌텐도 입장에서는 굳이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출시해서 잘 생산되고 있고 잘 유통되고 있고 잘 판매되고 있는 스위치를 제동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유저
유저들의 프레임 레이트는 닌텐도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문제고, 닌텐도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이미 계획해놨고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출시하는 것을 미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제가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프로 모델이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올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올해 말이 돼도 닌텐도 스위치가 잘 팔릴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왜 올해 상반기, 늦으면 후반기까지도 나오지 않을 것 같냐. 바로 루머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루머들이 말이 맞지를 않아요. 어떤 루머에서는 OLED, 어떤 루머에서는 마이크로 LED, 얘기가 다 다르고 맞지를 않으니까 이게 아직은 계획 단계에 머물거나 구체화되진 않았구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나오는지,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곧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닌텐도 스위치 프로 기다려야 될까요? 닌텐도 스위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입문을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닌텐도 스위치 샀다가 새 모델 나오면 구 모델 똥값 되는 거, 바로 똥값 되는 거 아니냐, 뭐 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구매를 미루시는 분들, 기다려야 될까요? 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 모델이 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 말에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이 올해 말에 나왔다고 칩시다. 아니면 일찍 나와서 올해 중반에 나왔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나왔고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작년 12월달에 출시가 되었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구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들을 구하고 있지 못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나온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도 출시되고 나서 적어도 6개월, 길면 1년까지는 게임기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 그거 기다리겠다? 1년을 기다려도 되고 2년을 기다려도 되고 그냥 3년을 기다려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닌텐도 스위치에 이미 큰 매력을 느끼고 계시 구매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셔서 지금 출시되는 게임들을 사람들하고 즐기시면 1년, 2년은 더 즐겁게 더 많은 게임들을 더 일찍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출시됐던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이 스위치의 성능으로 너무 부족해서 게임을 즐기는데 어렵고 이랬으면 스위치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마리오 오디세이라든지 젤다라든지 조금 아쉬운 점 있지만 게임들을 즐기기에는 충분한 성능이고요. 여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불안하고, 이 박사가 뭐 올해 상반기 안 나오고 올해 안 나온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루머가 많이 나오는데 곧 출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스위치 스페셜 에디션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리오 에디션이라든지 몬스터 헌터 라이즈 에디션 같은 스페셜 에디션들은 좀 구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구매해서 즐기시다가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로 넘어가시면 중고가에서 덜 손해를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은 닌텐도 스위치에 상태 좋은 중고를 구매해서 플레이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말도 많고 루머도 많고 궁금증도 많이 자아내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 대한 생각 남겨주시고 소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